온산항 부두에 접안한 화물선에서 코카인 수십 킬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신항에서 적발된 것과 같은 수법으로 검찰은 국제 마약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울산 온산항 고려아연 전용 부두입니다. 이곳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마약인 코카인이 발견돼 하역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가 이틀 만에 재개됐습니다. 마약은 선박을 운항할 때 필요한 바닷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화물선 바다 깊숙한 곳인 시체스트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에 확인된 것만 28kg, 시가 약 980억 원 상당입니다. 해당 선박은 2만 4천 톤급 일반 화물선으로 멕시코에서 출항해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지난 5일 울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검찰과 세관은 배에 탄 누군가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 넣어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난 2월에도 부산 신항의 한 화물선 시체스트에서도 3천억 원대의 코카인이 발견돼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싱가포르 국적의 이 선박에 한국인 선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